휴게소. 일반적으로 이곳에 주차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버스 타고 왔기 때문에 건너서 봉전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해서 간다. 이리로 가면 지름길인데 거북이 비석도 있고, 근데 나는 지름길이 아니고 바로 밑에 정상적인 안내도를 따라가겠다. 왼쪽으로 서아민물장어집과 다별자연연수원이라고 쓰여있고 이런 안내이정표가 보입니다. 입구에 공중화장실 있고 이렇게 화링동 계곡이라는 안내표지석이 보입니다. 여기서 뒤로 돌아서 화림동 계곡 입구, 여기 안내도가 보이는데 현위치 거연정부터 시작을 해서 혼자정을 거쳐서 난강을 따라서 광호정, 황석상 수련을 거쳐서 농월정 화림동 계곡, 오늘의 목적지 여기 이렇게 거연정이는 명성 86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명성에 그 호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였는데 소실로, 그런데 그것을 과연 국보 1호로 볼 수 있는가, 새로 지은 건물을, 이런 문제 때문에 호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화림동 계곡 거연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경이 무척 수려합니다. 이쪽에 들어온 입구고, 딱히 느티나무 같은데, 들어가기 전 오른쪽으로도 길이 있네. 여기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전공 유호비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비석이 있고 돌아서면 작은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계곡이 깊다. 계곡이 엄청 깊습니다. 반대편 쪽에는 자동 인식을 해서 들어오면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경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수심이 깊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 지형에 따라가 그대로 나무를 깎아서 기초를 세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조금 특이하게 거연정 정자. 예전에 서원에 있던 재료를 그대로 모셔왔기 때문에 가지고 재활용한 거라서 이렇게 지금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라서 반대편 여기는 또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난간을 두지 않고
시험과 잘 연결되도록 그래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오우,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쪽에 꼭 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풍경이 좋네. 걸어가야 할 곳은 저쪽. 저 파란 표지판 보이는데 저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공중 화장실도 잘 되어 있네. 화장실을 오른쪽에 두고 건너갑니다. 여기도 안내판이 있죠. 이렇게. 현이치 난강천 따라 이렇게. 1구간은 총 거리가 6km, 농어촌까지가 6km. 연기정 다곡교 요 화장실 있고, 농어촌, 마을, 남천정, 황암사 거쳐서 농어촌까지. 2구간은 농어촌부터 원림마을, 구로정, 전봉에 거쳐서 오리숲이라는 것이 그, 아니면 다리 건너편에 그, 난강변의 숲이 우거져인데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봉전교라고 되어 있고 전에 수영금지가 많이 붙어 있네요. 이쪽은 거현정 방향. 저기 이정표가 동호정 왼쪽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 위치가 여기 봉전교 쪽이고 다극거를 지나면 여기서 길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삼수교 쪽까지가 조금 헷갈리는 구간인데 거기만 조심하면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09분 걷기 시작. 이쪽은 대형 물길을 튀어나왔네요. 사방을 잘 해두는 곳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네. 숲이라 시원합니다.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은 5월 3일 목요일. 낮 기온은 약 23도, 24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덕분. 녹색실천문화연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예청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풍경이 멋집니다. 이처럼 좀 뭐지? 길이 갈라지는데, 이 오른쪽 위부터 먼저 갈게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먼지를 둘러보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올라왔습니다. 아, 그냥 내려오는 길이었구나. 다시 내려가 다곡마을 왼쪽. 바위 홈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조명을 정말 잘 해두셨네. 정성이 대단합니다. 인도 같으면. 이렇게 저 아래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조경이 멋진 집이 있습니다. 저렇게 벤치도 있고 되돌아보면 이런 풍경. 이쪽은 밭을 또 일구고 있네. 이 빛이 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숲에 가려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걷기 쾌적합니다. 여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쪽 방향이 남쪽 방향 같으니까. 지금 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고 있는 셈, 약간. 싱그럽다. 이 빛 봐라. 5월 초에 이 빛.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어린 빛입니다. 손에 손잡고 버리진 쓰레기 함께 치워주셨으면 버리지를 말아야죠. 버리기는 쉽지만 치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안 버리면 치울 일도 없겠죠. 여기는 이렇게 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원합니다. 물길이. 가끔은 이렇게 오다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 길을 걸어왔죠. 아유, 빛 봐라. 멋진 계절이다. 이 바람, 산들 바람. 여기는 지대가 조금 높네요. 난간이. 그래서 내려보는 경치고 훌륭합니다. 여기 쉼터가 또 하나 있네요. 이 평상 위에 평상이, 데크 위에 평상이 있듯이. 어우, 시원해. 저쪽이 제가 버스에서 내린 곳. 그 인근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나는 찻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서 말했죠. 저쪽이 군자장 연기장, 우리가 왔던 곳, 이것이 동호전. 이곳에 정자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뒤에는 벤치도 있네요. 다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다자를 써서. 이거는 벤치가 있어서 잠깐 앉아 쉬기에도 좋겠습니다. 저쪽에 마을버스 정장도 보이고. 대곡교네요. 대곡교. 대곡마을이란 말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화장실이 있는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안내 표지판.
아, 다국교네, 다국교. 다국교. 저렇게. 현위치 있죠, 다국교. 이렇게. 차가, 일반 차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공간 하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없는 게좀 아쉬워요. 여기서 아무런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예전에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사유지라서 저렇게 의자와 나무 앞단을 옆으로 이렇게 차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갈 수는 없고 저는 이쪽으로 약간 우회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늘이 없어서 잠시 비추로 갑니다. 이 이정표 상에 이쪽이 길 것처럼 보이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볼까요? 거현정 1km 일어나서 반대편에서 온다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죠. 우리는 저쪽으로 왔죠. 저쪽에서 왔죠. 근데 이정표를 보면 착각하기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좋은데 이것은 탐방로가 아니고 사이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여기 말고 이쪽으로, 이쪽 공터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으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헷갈리기 좋게 해놨습니다. 여기 뭐 현위치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가야 동호전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굴다리를 지나겠습니다. 탐방로, 아, 요거는 잘 되어 있네요. 탐방로 폐쇄. 예전에는 다녔단 말 같은데, 지금 폐쇄되어 있는 거. 네, 굴다리를 지나갑니다. 돈나물 천지. 한 5, 6대 주차가 가능한데 빛에 땡볕입니다. 이쪽으로 탐방로 여기에 동호전 1.1km 가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따라서 들어갑니다. 여기 노란 풀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애기 똥풀이 산책로에 좀 보입니다. 여기도 애기 똥풀들이 많이 보이니 대한길 35-18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길 따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차도와 문화탐방로 대각길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대각길로 따라갑니다. 현위시가 되어 있는데 거현정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연기장까지 지나왔고 군자정은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현위시 조금만 더 가면 동호정이 보이겠네요. 안쪽에는 저렇게 이어집니다. 저쪽으로 무엇을 재배할지 여기는 일반 논은 안 되고 밭작물일 텐데 산밭이나 차 소리를 시끄럽긴 하지만 시원하긴 시원하다. 오른쪽이 동호전 가는 길이고 왼쪽에 저기 잠수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정겹습니다. 풍경이.
이정표 보니까 다국교에서 0.7km 왔고 동호전까지는 0.4km 400m.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솔가지가 많이 떨어져서 푹신푹신합니다. 걷기에 좋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물도 가까이 있어서 물소리도 좋고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는 소용돌이치네. 물이 급류가 하나 있네요. 이쪽에 급류가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풍경이 뛰어난 장소. 시원하기도 아주 시원하고. 이런 곳에 쉴 곳이, 조금 경사는 좋지만, 많은 인이 아니면 한 4명 정도는 저기서 쉴 수 있겠습니다. 그늘도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물이 소용돌이 치며 내려갑니다. 휩쓸리면 저 아래까지 급류라서 바로 내려가겠네. 급류의 모습. 짧은 급류 코스가 끝나면은 이렇게 넓은 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물놀이 하기 좋겠다. 좀 깊긴 하겠네. 그 모텔이 있는데구나. 무슨 마을 모텔. 정자가. 그렇지. 동호정 모텔인가? 동호 모텔? 그거. 앞이니? 다람쥐. 다람쥐 굴이구나. 아이고. 다람쥐가 요 굴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요 동그란 굴이 다람쥐 굴. 하, 그 녀석. 있나? 예. 한놈 들어갔습니다. 응?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줬네. 잠깐 내려가 볼까요, 그래도? 저게 동호정인가 본데. 내려가 볼까요? 건너갈 수 있도록 해놨네. 인명사고 발생지역 위험. 넓다. 바닥 아래가 깊진 않는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깊겠죠. 보이는 저곳이 동호정입니다. 저기 올라가는 기둥도 삐뚤빼뚤이지만 올라가는 게 계단 같은 게 저기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물에 비쳐서 하늘 그리는 동호정의 모습. 그리고 엄청 큰 안반. 여기 풍요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돌아나갑니다. 좀 좁아요. 천천히. 위험 사망 장소라고 쓰여 있으니까 수심이 깊다는 이야기겠죠. 이럴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순식간이어서 구명조끼 착용 필수. 여기 벤치가 있네. 이 벤치는 그래서 남한테 통일농에 방해도 주지 않고 이렇게 판다서 보면 이런 그림. 동호정 맞은편 두 번째 벤치. 해기는 훨씬 더 그늘이고 동호정이 바로 보이고 물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이게 뿌리를 이 바위를 타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바위를 타고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 산으로 뻗으려고 U자 이런 거 뿌리를 이렇게 산 쪽으로 타. 대단하다. 생명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힘내. 잘 살아왔어 그동안. 앞으로도 잘 살아가. 힘들었겠다. 지금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저쪽에는 숲이 있습니다. 저기서 쉬면 좋을 텐데, 저 입구에서. 바위가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저기 솔숲이 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땡볕에서 쉴 수는 없으니까 저 솔숲에서 쉬시기를. 이렇게 옆부터 글자를 많이 새겨놨는데 볼을 새기면 오래가니까 당연히 많이 새기고 싶었겠지. 그때도 조금 전에 제가 머물렀던 자리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동호정. 동호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동호정으로 건너갑니다. 동호정. 이렇게 다리 교각이 삐딱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어머나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의 모양 따라가 기둥을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그대로 깎아서 계단을 만드는 거. 저곳이 제가 건너왔던 곳.
왼쪽으로 저기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여기 건물 있고 시기가 좋네요. 여기는 여기 자리 깔고 있으면 뭐 시원하게 좋겠다. 여기 밑에는 또 그늘이 있어서 요 돌 위에서 쉬어도 좋고. 아주 멋진 곳. 아, 둘다 좋고, 물 좋고, 물 좋고, 방송 좋고, 아주 좋고, 예전 같다. 호수가 이제 음료수. 이렇게 있는 그들의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다리. 움치가 있습니다. 위로 보면 단층도 아주 화려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먼저 호랑이가 보이고 그 다음으로 용이 보이고 청룡이네. 신발, 그래도 나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지. 저 오른쪽이 화장실, 이쪽이 찻길에 진입문. 아유, 화려합니다. 별 떨어졌다. 용의 비닐. 용의 비닐 따라 저쪽에 청룡이 또아리를 틀고 있네. 화려합니다. 딱 봐도. 이 선비들의 풍류를 또 그림으로 가져온겠는데,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풍경 정말 좋네. 청룡 앞에 이게 물고기 한 마리 물고 있는 용어 서로 마주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쪽은 유지, 한쪽은 물고기. 화려하다. 동물석이랑 간판. 풍경. 그리고 마루. 제가 다닌 곳에 이렇게 발적 흔적이 남았네요. 송화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나 봅니다. 신발 신을 때는 털고 신어야 돼. 이렇게 난간이 계단이 이렇게 통으로 깎았어. 이쪽은 이게 아래쪽으로 향해서 이거 잘 보고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으면은 쏠릴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에 그렇네. 여기 첫 번째는 넓어서 달았는데 두 번째는 좁으면서 아래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게 안전할 듯. 동호정 앞을 통과해서 갑니다.
이쪽 사이드는 물, 확실히 물결이 많이 타니까 울룩불룩하게 홈들이 많이 졌습니다. 물길 따라 이렇게 물꼬리 많이 나 있어요. 저쪽도 그렇고 물꼬리 나 있어요. 솔숲으로 가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공간인데, 솔숲에 이렇게 벤치가 하나 있네요. 여기 벤치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오나 봅니다. 하나는 판자, 하나는 떨어져 나가 있고 사갔습니다. 이 안쪽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늘로 되어 있고, 저 안쪽까지 여기는 넓네. 더 넓네. 우리 안쪽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좋네. 물로도 가깝고, 마찬가지 의자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위로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물로 갈 수가 있고, 위에 물이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서 물놀이 하기도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에 좋은 거. 다만 물살이 좀 세서 금인조끼는 입혀야 될 듯. 반대편도 길이 있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물 좋다. 고기가 있어요? 아, 이게 다 올랐습니다. 근데 크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네, 그렇네. 네네네네. 뭐 내가 이어서 내가 오니까 올라갔군요. 아, 물고기 꽤 많구나. 여기 다슬기도 좀 자라고 있네요, 여러분. 네. 크진 않는데. 네. 저건 넘어와도 괜찮겠네요. 좀 탁하잖아요. 네. 저 농사철이라고 그러시죠. 뭐 농사철도 있고, 뭐 송화가루도 좀 있을 거고, 뭐. 네네. 네. 원래 물이 이렇진 않은데, 그지? 아, 깨끗했어요? 예. 네. 원래 물 깨끗한데, 좀. 네네. 물이 많이 추졌네. 물기도 많이 깔려있고. 아, 평소에는 이것보다는 더 맑은 물이었구나. 네. 아이고, 시원해. 다시 뒤쪽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니까 동호점 왼쪽, 효성마을, 호성마을 오른쪽, 이쪽 방향.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여기는 파밭이네. 아, 따요. 잘 자랐다, 진짜 여기. 나비가. 하바철 지나면은 이정표. 뭐 오른쪽은 길이 이제 끊겼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비탄막로 호성마을 0.1km 100m 앞에 저 하천 따라 안녕하십니까? 여기 마을 정자 아래요 그늘 쉼터가 있습니다. 뭐 8명, 10명까지도 앉아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밑에 물놀이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는 호성마을 마을 정자 앞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오른쪽이 호성마을회관 호성경로당 호성마을 바로 앞에 저기 여기 호성마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람천정 경로정 경로정이 0.200m 여기 경로정 가는 길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물길 따라 날벌들의 소용돌이 지 이게 건물인데 상당히 저 위에 밭을 개관하셨네 밭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호성마을 저 교량이 있고 대강의 교량 그 앞에 민수네 가는 상가 건물 표지판이 앞쪽에 있어서 저로 가면 안 보이니까 앞쪽으로 와서 네, 경모정 조정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무결공 배현경 선생의 후손인 개헌 배상매공께서 조선 영조 시대에 산청에서 이곳 함양군 서하면 호성마을로 이사와 후학을 가르치며 시른 곳으로 후손들이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1978년에 이정자를 건립하였습니다. 78년에 건립했는데 최근 또 새로 복원한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앞에 전망은 좋네. 시원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뭐야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은 하지 않는가 봅니다 현재. 새로 신축만 해뒀습니다. 경모정 바로 옆에. 다시 이제 데크로가 나옵니다. 테크로 초입에서 본 풍경 이곳에 올 때는 이렇게 벤치에 앉기에 먼지 같은 게 많으니까 닦는 거 뭐 비닐이라도 갖고 와서 깔고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휴대용 의자를 하나 소지를 하든가 작은 메타로도
아, 또 여기도 물 좋네. 계곡이 있다는 그런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네. 어, 큰 바위. 시원하니 좋습니다. 계속 시원한다는 그런 말 연발인데, 여기 걷다 보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 이렇게 떨어져서 임시 보수 자치를. 다시 전자가 보이네. 12시 42분. 이것이 람천정. 람천정 정자. 날벌레들이 많습니다. 오, 야, 이거 등남 보라. 등남. 남천정 바로 앞에. 또 잠수교가 만나네. 저쪽에 잠수교가 또 있네요. 호성마을 경로정. 오른쪽으로 황암사 임시 통행로 1.4km 사유지 같군요. 바로 요 위가 남천정이 없고, 이렇게 저것이 소호마을 다리. 그리고 왼 바로 앞에 여기 남천정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잠수교가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고문,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조일행의 하락 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이 사유름을 잘 조성해 놓은 곳. 여기 오른쪽에 청담민박이라고 보입니다. 전화번호 010-450-9335, 밑에 전화번호 010-6375-0497. 청담민박. 청담민박 위에 저렇게 비를 피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건물로 되어 있고. 자, 드디어 숲이 나옵니다. 어제 해설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그 튤립 나무라고 하던데, 튤립 나무. 이렇게 기둥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두 다 튤립 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수정으로 간벌까지 되어 있고, 울창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튤립 나무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수정을 해서. 저 밑에 무슨 천엽을 하는데, 저기에서
승용차가 들어와있네. 아, 저기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다슬기 줍고 있다. 이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구간 중에는 이 숲길이 제일 좋은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힐링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래서 짧게 걷고 싶으면 남천정에서 저 다시 농월정까지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겠죠. 숲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늘을 안 볼 수가 없지. 빛도 이쁘고. 정말 멋진 숲길입니다. 아주 멋진 숲길입니다. 여기는 소나무 단지, 설숲. 저 흙길이 끝나고 포장로가 나오네. 계속 이어지는 설숲. 좋다, 여기도. 완전 설숲입니다. 이렇게 설숲이고 왼쪽에는 물이 있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왔던 길에서 이렇게 모두 다 설숲. 바로 앞쪽에 모퉁이를 돌아도 계속 설숲은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빛이 보이는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야 되는 곳이 나타났네. 저 앞에 무슨 사당처럼 보이는데. 아, 여기 나오는 출발 지점에 또 이렇게 그늘에 차를 주차 가능하네. 여기다가 주차하면 한 대 더 될 수 있고 하니까. 더 이상은 더 가지 않고. 저기 올라가서 우회할 수 있는 그래 차량 통행을 피해서 덜 위험하게 갈 수 있는 길은 테이프를 감아서 통행이 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곡선진 부분에서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 탐방 나왔네. 이쪽에 고현정부터 시작해서 쭉 대학마을, 호상마을, 병모전 거쳐서 현위치,
그러니까 농어 황, 아, 그게 황암사였구나. 농월정은 아직 저 차도를 건너기 전이니까 저기 보이는 차도를 건너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서 건너면은 코너길이고 여기서 건너자면 또 이렇게 차단막이 있어서 저쪽에 건너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 막아놔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넘어가도 저걸 또 뛰어넘기는 힘드니까 저 곡선에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코스가 됩니다. 여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지 않으니까 일단 건너고 저기서 건너면 너무 곡선 코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조금 일찍 여기서 건너서 갓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곡선길에서 걷는다는 거는 여기에서 걷는다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지 마시고 조금 더 전에 저 차단봉 있는 저쪽에서 건너서 이렇게 갓길로 건너는 게좀더 낫습니다. 이건 빠른 대책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크로를 우회할 수가 없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우회가 안 됩니다, 데크로는. 그래서 저렇게 위험하게 그것도 곡선진 이곳에서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길은 옛 도로인데 이제는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걷습니다. 농월정 쉼터. 계곡 병상도 있다고. 전화번호 010-3805-1882. 단체 모임 이럴 때. 3805-1882. 이렇습니다. 병상도 있고. 저기 밑에 저기도 뭐 쉴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약간 단체 모임을 할 때는 저기 테이블도 안전병이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먹는 모양인데 거기 협상을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월정 쉼터. 주차는 여기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노는 공간이 이렇게. 일단 화장실이나 식수가 뜨게 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아이가 있을 때 위험도는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곡 위에 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위험성은 없는지는 답사가 필요한 모양. 아, 여기 간이 화장실이 여기 있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절로 가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찾기를 해서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농월정 600m 황암사 400m 선하는데 택각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봤던 그 농원 이쪽에도 평상까지 있고 규모가 좀 됩니다. 단지 저쪽에 묘소가 작은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돌로 이제 평상 의자가 있고 왼쪽으로 반석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치 좋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막 철렵하려고 계시네. 다시 올라가자. 여기
더 내려가는 길이 있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인명구좌함이 여기 있고 구명조끼가 보입니다. 아, 튜브 하나, 조끼 하나, 너머에는 소가 이렇게. 이쪽으로는 꼭 내려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 저기 농월정도 보이고 앞에 저렇게 철렵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배고프네, 이제. 이거는 왔던 길. 이것은 수영 금지 구역입니다. 이거 찻길. 익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야 되는 길. 물 따라. 왼쪽으로 농월정을 보면서 갑니다. 아, 또 이런 나무도. 이게 두 그루가 지금 뿌리 창켜가 올라갑니다. 뿌리가 완전 뒤엉켰네.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다. 저 위에는 뭐 기둥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데크 튀어나온 데서 보면은 농월정이 저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도 데크 아래 이렇게 옆에는 물이 흐르고 많은 물이 흐르고 이렇게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근데 찻길 바로 옆이라서 소음이 많이 들려요. 별로. 이 수로를 곳곳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수량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밑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수문이 있고. 수문을 열어놔도. 다 왔네. 다 왔네요. 물내리 월림마을 1.6km.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이곳이 바로 월령정이 있는 곳. 건너편에 월령정, 건너편에 월령정이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굵은 소나무.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이 앞에 화장실과 함께 포토 좀. 근데 먼지가 많아서 멀리서 찍어야 돼요.
함양 농월정 이야기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화장실. 남녀 구분이 어떻게 되죠? 아, 여기 여성용이요. 남자 화장실. 장벽입니다. 남자 화장실은 지금 잠겨 있습니다. 왜 잠궈놨지? 설 수도 없고. 아니면 사무소 관리 기간인데. 동원 가든이 바로 앞에 크게 보이고 선물들이 많네요. 황소를 많이 줘야겠네요. 석등과 황소. 새소리 좋다. 거목인데 완전히 죽진 않고. 수고하시네요. 예, 예. 섬 휘파람새. 평상이 보이고, 그늘이 넓은데, 평상 이제 여름 되면 여기도 이제 닦고 난 뒤에 또 활용을 하시겠지? 아, 대 아름다운 영웅. 진짜 크네. 이곳은 카페 보름달. 꽃이가 떨어졌어, 지금. 막 계속 날린다. 반대편은 볼까? 이건 스피커까지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시끄럽겠다, 이제. 저 다리를 건너서 농물정 가는 길인가 본데.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카페 보름달 바로 옆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 향기 펜션형 민바. 다리 이름이 농월정교네. 농월정교. 농월정교. 이게 나무 향기 펜션 민바이고. 농월정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 또 수량이 많네. 포가 있어가지고 밑에. 저 옆에 무슨 한옥단지처럼 보이는데? 한옥단지. 철계단. 농월정길 9-9번지네.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이쪽으로도 물이 흐르겠습니다.
쉴 수는 있지만 그늘이 없어서 패스. 농월장 다 왔네. 여기가 바로 농월장 바로 앞 입구에 백일홍 나무가 있습니다. 농월장이 있고 여기도 단층이 화려하네. 맛있게 드십시오. 전반적으로 봐서 농월장은 이 건너편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운치 있다.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드로우백이 있다고. 떨어질 수도 있네요. 백숙 뭐 단체 비빔밥 13,000원. 카페 보름달.
농월정이라는 그 지명에 맞게 카페 보름달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 발 앞에 보이는 곳이 화장실. 넓은 주차장에서 촬영 종료. 바로 옆에는 화장실. 식당터에 군자정이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냥 군자정. 조선시대 동방우영인중 한 분인 일두 정여창의 처가인 이곳을 찾으며, 정여창이 처가인 이곳을 찾으며 올라와 쉬던 곳으로 정선진씨 화림제공파 5대손인 전세걸과 전세택이 선생을 기르고 호학을 양성하기 위해 1802년 세운 정자이다. 군자가 머물던 곳이란 뜻으로 군자정이라 하였다. 아이고, 저런 화풀 많은 거라. 돌을 이렇게 깎아서 계단을 만들었네. 깊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으쌰, 돌은 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형에 맞게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돌포를 세웠다. 아래쪽에는 커다란 바위 위에 여기서 세워져 있고, 여기는 선돌처럼 이렇게 바위가 나서 있는. 군자정 이 자체를 뭐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보니까, 환경이 이 식당 속에 있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뿐.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유각을 세웁니다. 행복안의 봄날센터. 넘어오면은 아천. 여기 다리.